또 중년 여성의 혈관 질환은 복부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.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지방, 뭐 이런 몸에 있는 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완경이 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난소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려고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한 65세 이상부터는 여성 비만율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다,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복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근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기초대사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서 각종 암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비만도가 높을수록 여성암 발병률도 크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중년 여성의 격변기,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제 갱년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해야죠. 과거와 달리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해서 이제 노년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.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합니다. 누구나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갱년기는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신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갱년기 이후에 수십 년의 긴 세월을 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